보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방문 5란에 나와있고요. 저자는 미상 17세기 말입니다. 보리주, 여기서는 또 모주라고도 되어있고요. 어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백미 한 마리를 찌고 누로 다섯 대의 끓인 물을 넣어 섞은 후 독에 넣는다. 2. 그날 깨끗한 보리쌀 네 마리를 깨끗이 씻어 담근다. 3.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다시 씻어 보리쌀 알이 으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도록 찐다. 4. 시우째 내어 찬물을 많이 뿌려 식으면 독에 합하여 빚은 후 10일 후에 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독과 시루가 필요합니다.